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면 테이프로 배터리팩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VHB3M 아크릴 폼 양면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의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레임은 물통 케이지 구멍이 없습니다. 배터리 케이스를 살짝 빼보시고 측정합니다. 그래야 배터리 분리가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빼려면 이 정도 공간이 있어야 돼요. 요리용 랩을 타이트하게 붙여주세요. 에폭시 레진을 준비해주세요. 완전히 믹스해주세요. 경화에 필요한 시간은 24시간입니다. 두툼하게 붙여주세요.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빈틈이 없도록 눌러주세요. 가능하면 빈 공간이 없도록 합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고정해주세요. 하루 정도 경화를 시켜주세요. 배터리 마운트 어댑터가 제작 완료되었습니다. 그라인더나 사포를 이용해서 다듬습니다. 에폭시 퍼트를 깎아냅니다. 아주 단단해지기 때문에 성형을 잘 해두셔야 합니다. 무광 블랙 스프레이 페인트로 도색을 합니다. 이동하면서 칠을 합니다. 최소 20cm 이상 거리에서 이동하면서 페인팅 해주세요. 배터리 어댑터 플레이트와 접착 준비를 합니다. 1:1 혼합형 에폭시 글루를 믹스합니다. 5분이면 경화 접착되는 타입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배터리팩 마운트 어댑터에 붙여서 접착합니다. 무거운 것을 올려두고 하루 정도 방치합니다. 24시간 뒤에 분리를 합니다. 카본 시트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카본 시트 커팅을 했으면은 저기 붙여줍니다. 이렇게요. 조금 오버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가릴 수 있으니까 살짝 오버시켜줍니다. 맞죠? 히팅건을 적절하게 사용하세요. 히팅하면 느리고 부착이 쉽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안 보이니까. 볼트 없이 아크릴 양면 테이프로 붙입니다. 아크릴 테이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집니다. 배터리가 분리가 가능한 위치인지 잘 확인하세요. 아크릴 폼 양면 테이프를 밀착시킵니다. 이게 위험한데? 딱 때리면은 이거 다 커넥터 방향으로 쇼트 위험성이 있습니다. 글루건으로 알루미늄 보강판을 이동하지 않도록 접착합니다. 자, 이번엔 배터리가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테이블 정리도 다시 합니다. 배터리 팩이 잘 설치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공입니다. 설치됐어요. VHB3의 마크릴 폼 양면 테이프는 한번 붙이면 다시 분리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양면 테이프는 히팅건을 사용하면 분리가 가능하지만 히팅건을 사용해도 분리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배터리 케이스 마운트 어댑터는 별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은 MTB 올마운틴 바이크에 설치한 사진이며 설치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접착 강도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방송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게시판에 제품 구매 가능한 주소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